여자님, 여기 계셨군요. 나이네트 겸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잠시 에레브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신수님의 힘을 받아들이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너무 쉬기만 하는 것도 좋진 않은걸요. 근심이 많아 보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자님? 당신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군요. 선대 여제 아리아님 이후로 몇백 년간 에레브엔 여제가 없었죠. 신수님의 힘을 매개할 여제가 오랜 세월 동안 부재했다는 것은 에레브를 지킬 힘도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에레브의 결계가 약화된 틈을 타 블랙윙이라는 세력이 침공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여제님의 빠른 판단과 옳은 결정이 에레브의 결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에 침입자 타도에도 성공했고요. 아니요, 나이나트 경의 기지가 빛을 발한 것이죠. 과찬이십니다. 모든 건 여제님의 공이죠. 만약 그때 여제님께서 황제의 길을 포기하셨더라면 에레브의 방어선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항상 고마워요, 나이네트 경. 그 사건을 계기로 시그너스 기사단을 결성하기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요. 몇백 년의 공백이 그렇게 쉽게 메워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마침 그것에 관해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에레브를 지키던 수호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보석의 이름은 신수의 눈물. 자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곳 에레브를 지키는 보석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신수의 눈물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될 귀중한 물건으로 여겨져 왔으니 여자님께서 되찾아오신다면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에레브에는 신수의 눈물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수의 눈물을 지키던 수호자와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죠. 신수의 눈물을 지키던 수호자?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빛의 기사라 불리는 존재. 제 추측입니다만 신수의 힘을 받은 여제님이라면 아마 빛의 기사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를 찾아 신수의 눈물을 이곳 에레브로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빛의 기사, 고결하고 숭고한 영혼을 가진 자. 그가 휘두른 검은 대항을 가르고 그가 지켜든 방패는 우레와 번개를 가뿐히 막아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천하를 평정할 힘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었다. 영혼의 방패, 소울실드. 선택받은 사람, 빛의 기사만이 이 방패를 빛낼 수 있다고 한다. 빛의 기사가 진정한 힘을 일깨우는 순간 기사의 영혼이 방패에 깃들고 빛이 찾아오며 방패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방패에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신비로운 보석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신수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보석으로 사람의 염원을 이뤄주는 힘이 있다고 전해진다. 보석을 꺼낼 수 있는 자는 오로지 빛의 기사뿐. 그래서 나는 빛의 기사가 되어야 해. 방패를 완성시키고 보석을 얻어서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으니까. 꼭 이루어야 할 소원. 나의 형과 아버지를 위한 소원이.
계란물을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계란물을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받아라! 하더라. 계란물을 시작합니다.
계란말이를 시작합니다. 받아라! 계란말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쓰러지지 않는다.
네 형이 숨을 거둔 건 단순한 사고 때문이 아니었단다. 몬스터 때문이었지. 어린아이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긴 하지만 숙련된 기사라면 물리칠 수 있는. 그래, 마치 이 주변에 있는 들깨들 같은 몬스터 말이다. 그럼 아마 네 형이 몬스터와 마주쳤을 때 나이가 지금의 너보다 어렸을 거야. 물론 네 형에게도 검을 가르치고 있긴 했지만 그 아이의 실력으로는 무리였지. 뒤늦게 네 형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어. 몬스터는 물리쳤지만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지. 허무해지더구만. 강한 힘을 가지면 뭐하나. 내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아버지,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네가 들깨들과 만나는 걸 꺼려했던 것 같구나. 무의식적으로 말이야. 아닙니다 아버지, 이해할 수 있어요. 고맙다. 착한 아들이구나. 알고 있지 미아이? 내게 남은 건 이제 너뿐이란다. 내게는 네가 가장 소중해. 어쩌면 네 형을 되찾는 일보다 더. 네가 이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게 막는 이유도 너를 잃을까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 죽은 아들을 되찾자고 지금 곁에서 숨쉬고 있는 너를 위험으로 내몰 수는 없었으니까. 나는 언제나 너를 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한다, 미아일. 너 역시 나의 아이니까. 알겠습니다, 아버지. 빛으로 받아라. 제가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준비되어 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해요. 덕분에. 다리에 상처가 났군요. 다행히 깊진 않은 것 같은데 일어나실 수 있나요? 근처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급한 대로 함께 가시겠어요? 응급처치라도 해드릴게요. 네, 움직이는 데에는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살짝 쓸린 것뿐이에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님! 여자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아요, 나인하트. 여기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려요. 이름 모를 기사님. 나인하트경, 저라면 빛의 기사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었죠. 드디어 찾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자가 빛의 기사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분이 제게 손을 내미셨을 때 빛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들고 계신 방패에서 뿜어져 나오던 기운, 분명 신수님의 것과 같은 힘이었어요. 저희가 찾고 있던 빛의 기사가 틀림없습니다. 그러십니까? 잠시 실례했군요.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분은 메이플 월드의 여제, 시그너스님. 저는 여제님의 책사, 나인하트라고 합니다. 저는 미아일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멋있는 이름이네요. 아까는 정말 감사했어요. 여제님을 구하게 되다니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여제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저분은 처음 뵙는데 혹시 새로운 기사인 겁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찾던 빛의 기사가 될 뿐인 것 같아 모셔왔습니다. 인사하시죠, 미하엘. 이쪽은 키단, 에레브의 경호대장이자 기사 교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하엘이라고 합니다. 오호, 빛의 기사라. 드디어 찾으셨군요. 네. 아직 각성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여기 방패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여제님께서 그 기운을 느끼셨으니까요. 사실 그가 빛의 기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미하일린. 저는 당신을 믿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곧 미하일님이 빛의 기사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제님. 잠깐, 자네 가까이서 보니 내가 아는 사람과 닮은 것 같구먼. 금색 머리카락과 생김새가... 아, 혹시 자네 아버님 성함이 크롬 아닌가? 죄송합니다만 제 아버지는 크롬이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군. 크롬은 전대 빛의 기사일세.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살아있었다면 딱 그대 정도 나이일 거야. 그래서 착각했나 보군. 빛의 기사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네만 자네에게는 신뢰했군. 나는 에레브의 장로 중 한 명일세. 예비 빛의 기사라고 했나? 앞으로 잘 부탁하지.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다 나누셨으면 어서 움직이시죠. 여제여, 돌아왔는가? 네, 신수님. 아직 몸이 성치 않을 텐데 무리하지는 말게, 여제여. 그대의 어깨에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렸으니. 알겠습니다, 신수님. 신수님은 꽤 먼 과거부터 에레브를 지켜오신 분이십니다. 신수님은 메이플 월드의 황제, 즉 시그너스님의 존재를 매개로 힘을 발휘하시죠. 그래서 시그너스님이 있어야만 에레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제님을 지키고 나아가 에레브를 수호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저희가 조직하려 하는 시그너스 기사단의 목표입니다.